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곤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열납하십니다. 가정에서, 숲속에서, 또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굴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태가 이번 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어디에서 드린 게 원칙일까요? 교회당에서 드린 게 원칙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토굴이나 숲속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 규칙대로, 경기 원칙대로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원칙이 통하지 않을 때 변칙을 씁니다. 그런데 원칙을 모르고 변칙을 쓰면 패합니다. 왜? 반칙이 되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가 반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칙을 알고 변칙을 해야 그 변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 우리는 궁여지책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원칙을 알고 계셔야 이 기간이 길어져도 우리 어린이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아하,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앞으로 계속 이래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래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게 궁여지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대가 하도 좋아서 여러분 접속한 숫자가 지금 방송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한 300개 정도 아마 지금 현재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홀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가정에는 5명, 6명, 어떤 가정에는 3명, 4명 드리기 때문에 대개 몇 명이도 접속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잘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숫자를 보고해 주셔야 우리 남대문교회 교인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도 생각하기에 따라 적응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국, 오늘의 이 시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정보통신이 대중화되면서 처음 겪는 이 일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자신들의 견해와 생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변명을 위한 은어의 포장도 화려하지만 전하는 속도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지혜인 줄 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이 사실을 물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기도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늘 우리가 듣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막상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면 이런 개혁자들의 외침이나 가르침은 사라져버리고 아우성치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에 솔깃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도둑같이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아니다 그랬잖아요. 마치 여인이 임신한 사람이 말입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온 것처럼. 그렇죠. 임신한 사람은 자기가 해산할 날이 언제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참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요, 길바닥에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어요. 소인배는 뭐라고 얘기하냐, 어느 누가 감히 여기 글림돌을 갖다 놨느냐. 그런데 군자는 누가 여기다가 디딤돌을 갖다 놓았을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돌이에요. 그런데 소인배는 뭐라고 해요? 글림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군자는 야, 누가 여기 디딤돌을 갖다 놨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욥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다윗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에게 험난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일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 따를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쟁은 없어야 되지만은 이순신 장군과 거북순이 있게 된 것은 어느 전쟁 때문입니까? 임진왜란 때문이죠. 어려운 때를 이기며 극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 우리 자녀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주님의 날, 이 날은요 사실 우리들 기다리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날이 재앙의 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심판의 날이요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마지막 날의 징조로서의 그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같은 말이죠. 때, 시기,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쓰여 있는 원문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때라는 말을 성경에 쓰여 있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크로노스라고 했어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뭔가 하니 물리적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1년은 365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착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우리말로 이 카이로스를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 혹은 기회, 더 정확한 말은 의미 있는 시간. 우리 신앙적인 말로는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자연적인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때가 왔다, 알차게 사용하자, 보람있게 쓰자, 그럴 때는 카이로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벼랑간 이만 이때입니다.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바로 지금 이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흩어서 가정에 예배 드리고 전염병에 고생하고 그냥 흘러보내면 크로노스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 있게 써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젊었을 때, 야 젊었을 때 즐기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아버리면 그만큼 크로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봄풀이 꿈에도 깨어나기 전에 저 뜰 바깥에서 오동나무 잎이 가을 소리를 전한다. 그러니까 배움은 이루기 어렵다. 젊은 시절을 잘 보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바로 알고 그것을 오히려 슬픈 시간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어려운 시간이다 그러지 말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도둑처럼 임한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빛의 자녀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과 우리는 다르다. 본문 5장 5절 6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빛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재단으로 말미암아 자랑스러운 교회를 두고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피하기 위해서 고륙지게 그런 말도 쓰지요?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라도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보내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러한 시간의 크로노스를 그냥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다른 이들처럼 피하는 정도, 잠시 거기에 걸림돌이 있었네, 그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남대문 교회의 내일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신앙을 가진 자의 자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다시 본문 읽을까요? 자는 자들은, 구절 말씀입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의 흉배, 호심경,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진노하심에, 벌받는 일처럼 느끼는 거기에 이르게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것, 더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남대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전통을 알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큰 구원을 이르게 하기 위한 기회다. 그럴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피차 권면해야 한다. 야, 너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때 교회 안 갔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어때? 정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역사 있는 교회로서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로 승리하자. 피차 권면하고요.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덕을.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회는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이럴 때에 오히려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아이고,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구호금을 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보자.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 수요일날 모임은 수요 성경 공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가 주부에 나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도 여러분 가정예배로 수요예배 못 나오니까 지금 생각하는 인터넷이 오늘 잘 되면 이번 수요일날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전재민 목사님이 아마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구종모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제가 마음속에 딱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대해서 왜? Why? Why? 왜? 왜라고 묻지 말고 How? 어떻게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자꾸 엄마 왜? 왜? 왜 그래? 왜 내가 해야 돼? 왜? 왜?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안 좋아하십니다. 방법을 물으세요.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아 그러면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할까요? How?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구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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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에게는 Why?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제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어떻게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제가 함께 예배드리는 엄마 아빠의 얼굴,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직접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이유는요 왜 이런 아들, 딸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사는 이런 아들, 딸 주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왜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How? 어떤 방법으로 내 자들을 잘 키워야 될까요? 방법을 묻고 기도하는 우리 엄마, 아빠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까? 목사님이 얘기 하나 할까요? 목사님은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반 아이들은요 산수시험 치면 95점도 받고 100점도 받고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산수시험지를 받아왔는데 45점을 받아왔어요. 화가 나죠. 왜? 아니, 우리 반에 내가 가르친 아이는 90점, 95점, 100점인데 내 아들은 45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45점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내가 아빠로서 h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른들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아시잖아요? 지금 목사님 아들은 대학 교수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왜라고 묻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피차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라. 서로 덕을 세워라.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올지 몰라요.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한 메들은 음성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걸 하나만은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또 화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무조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복과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짓게 만들어요? 사단이란 놈 아닙니까? 뱀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이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합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끌어들입니다. 욥기도 보라고요.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의인입니다. 의롭고 순전하여 자녀와 재산과 가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시험합니까? 사단이잖아요. 빼앗습니다. 재앙과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묻죠.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빼앗긴 에덴 동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화낼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건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리고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벌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 한국이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구주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천지인지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인데 그 이름을 쏙 빼앗아가가지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이렇게 재앙, 무서운 재앙이 닥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사순절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으나 벌은 주님이 받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보세요. 하나님 그냥 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단이 얼마나 나쁜 집단인지 지금 밝히고 계시잖아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보고만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갑절에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피차 권면해야 된다.
우리 구역장님들 군면의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럴 때에 우리 성도들을 잘 근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장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도 피차 근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덕을 세워라. 아,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어려운데 덕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더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빨리 극복하고 지금은 궁여지책으로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거룩한 주일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되 이 기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카이로스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 아버지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어둠에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땅과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재난을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원적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회가 원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카이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을 주장하사 다시 한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주어진 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알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 맡은 본분을 더 잘 감당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극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극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킴으로 상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의를 지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